경기도형 버스 준공영제로 운영될 경기도 공공버스가 3월 1일부터 첫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공공버스는 공공이 노선을 소유하고 입찰 경쟁을 통해 선정된 민간 운송사업자에게 일정기간 운영권을 위탁하는 노선 입찰제 방식으로 도와 관할 시군이 서비스를 책임지는 서비스입니다. 도는 우선 3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시범사업 대상인 19개 시군, 16개 노선에 대해 순차적으로 운행을 시작합니다. 이외에도 경기도 내 버스에는 인터넷을 즐길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 공기청정시설, 휴대전화 충전시설 등이 설치됩니다.